안녕하세요. 세종연구소 우정엽입니다. 오늘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을 모시고 최근 있었던 북한의 정책 노선 변경과 비핵화에 대한 입장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한 것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과거에 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주요 사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군사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북한의 최고 엘리트들 200명 정도, 그러니까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인 행사입니다. 2013년 3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뒷받침했던 경제 핵병진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를 소집을 해서 북한 지도부의 핵심 엘리트들 4분의 1 이상을 교체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요한 노선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인사 개편을 단행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 4월 20일에 있었던 최근의 전원회의에서는 어떠한 내용이 발표되었는지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최된 북한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핵무력 증강을 뒷받침해왔던 경제 핵병진 노선을 사실상 폐기하고 경제에 총력을 집중하겠다는 새로운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경제 핵병진 노선에서 핵심적인 한 축이었던 핵무력 건설 노선을 폐기했다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질 비핵화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간부들과 주민들은 왜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들어서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또 노동신문에서 경제병진 노선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으며 주한미군 철수 얘기도 사라졌고 대미비난 강도도 사라졌는지 약해졌는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은 자신의 체제 변경을, 정책 전환을 미리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있을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 변화를 미리 국민들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주민들과 간부들이 앞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내용들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풍계리의 핵시험장 폐쇄도 발표했습니다. 이 중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는 미국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작년에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는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미 백악관까지 타격할 수 있는 화성 15형을 단 한 번 시험 발사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완성하려면 앞으로도 한두 차례 더 추가 발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완성 상태에서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는 것은 미국에게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이제 북한의 전원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이견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비핵화 선언이 아니라 오히려 핵무기 보유국을 선언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례로 빅터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북한의 핵실험 중단, ICBM 시험 발사 중단, 그리고 핵실험장 폐기, 거기에 이어서 핵무기와 핵기술을 제3국에 이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주장은 비핵화 선언과는 거리가 멀고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선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유는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앞으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순간에 그때 미국이 북한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고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그것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에게 지금 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장 뭐 비핵화 선언을 기대하는 것은 이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곧 있게 될 남북회담에서의 비핵화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그런 폐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할 준비 없이 북미 정상회담에 나선다면은 그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북한이 아예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결정서의 다른 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북한은 핵포기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포기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또한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한에게 경제발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에도 스위스 유학 시절 이제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김정일의 일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중국을 따라 배우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판 덩샤오핑이 될 수 있는가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앞으로의 대응이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정성장 박사님과 나눈 이야기는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정성장 박사님의 세종논평, 북한의 경제 핵 병진 노선 폐기 배경과 비핵화에 대한 입장 평가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